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밤에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모레는 충청 남북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으나 낮 동안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전국차전이 열리는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 산간에는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 산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 그 지역에서도 모레나 글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기압골이 접근함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